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한국 주식 그리고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시장은 또 마이너스였군요. 그러게요. 상당히 네. 약간 약합니다. 약간. 초반엔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 또 마이너스 오늘도. 월요일이라 좀 우울하잖아요 원래. 네? 월요일이다. 월요일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웬만한 월요일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하여튼 뭐 쉽지 않은데 오늘 일단 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한 주간 주요국 증시의 움직임들이 좀 어땠는지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면 그 주요국 중에 대만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테크 중심의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에버그린 해운이라고 하는 회사 역시 뭐 지난주 이슈가 좀 발생했을 때 좀 낙폭을 기록은 하긴 했었지만은 결국 그 낙폭은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대만 증시가 주요국 증시 중에 일단 연초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연일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테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크게 좀 기록을 했었는데 3월 들어서 그걸 다 회복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반면에 3월 들어서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뭐 뜨뜻미지근한 장세가 지금 두 달 연속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리고, 에버그린호가 네. 뱃머리를 뺐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간략하게 조금만 업데이트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네. 일단 오늘 자 이제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증시가 지난주 강세 움직임을 여전히 좀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난 2월 22일 날 대만 가권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 고점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고점을 경신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쪽에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 이제 주말 동안에 회자가 됐었고 아마 이번 주가 이제 3말 4초로 넘어가는 이제 분기이기 때문에 네? 각 기관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윈도우 드레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장전 뭐 장중 이렇게 해서 블록 딜이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 금액이 2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원화로.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좀 자료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에 이제 이거는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약 105억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네. 보면 중국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 바이두라든지 뭐 텐센트 뮤직이라든지 웨이핀후이라는 뭐 비숍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뭐 비아콤 CBS라든지 뭐 디스커버리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뭐 오늘장에 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그대로 영향을 좀 미치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뭐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JD.com, 네디즈 뭐 이런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홍콩에 2차 상장한 기업들의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수목금 3일 동안 그 전체 시총이 한 60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일 때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중국 기업,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뭐 상장 폐지시키겠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중국 비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이 약간 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좀 연관지어서 이제 오늘 장 중에 나온 뉴스 중에 뭐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크레딧 스위스나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거래로 인해서 1분기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미리 공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16% 넘게 하락을 했고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이제 장이 열리고 있는데 10%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1월 말에서 2월로 넘어올 땐 그때 공매도 이슈가 좀 있었고 네. 이번 주에는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웨즈 운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네. 일단 뭐 방금 정프로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뱃머리는 좀 뺐다고 하는 내용이 좀 들리긴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운항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정상화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오늘 자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하루 평균 한 50여 척 정도가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럼 네. 지금 여기에 정체되어 있는 게 한 300여 척이 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스웨즈 운하가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주요 항로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 쪽에는 포트사이드 쪽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많은 배 선박들이 지금 정박되어 있고 그 중간에 또 큰 호수에도 정박이 되어 있고 이 밑단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여기 그러니까 이 교통 정리가 좀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중해에서도 빠져나와서 아시아로 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빈 컨테이너 선이라도. 네. 지금 위든 아래든 중간이든 지금 싹 다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정리하는데도 좀 꽤 복잡할 것 같다. 라는 많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 사고가 나서 일본에 있는 기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그 에버 기븐호 같은 경우는 제가 에버그린 해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 선주는 일본 회사입니다. 네. 네. 쇼에이 기센이라고 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그 이 에버기븐호를 만든 회사는 그 중국의 일본의 1위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면 집주인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이게 지금 해결이 되고 나면 향후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거는 이제 아마 엄청난 소송이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뭐 그렇죠. 만든 곳도 일본이고 배 주인도 일본 회사고 해운사는 네, 그렇죠. 어디 거예요? 대만? 해운사요? 네. 해운사는 이게 지금 저 이 선박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거니까 우리가 흔히 그걸 용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입자. 네, 용선료를 이제 소유자에게 선사에게 지불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버그린 해운 측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 내용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내 증시로 와서 오늘 국내 증시가 솔직히 이제 주요국 중에서는 상당히 좀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보이고는 있는데 오늘은 그 기관들이 7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한 4,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이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이 금융 투자 나 연기금이 좀 매도한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한 3천억 넘게 순매도했고요. 네.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2천억 넘게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LG전자를 좀 순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였고요. 서비스 뭐 이제 뒤에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하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실제 3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연초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국내 대표 기업들을 말씀드릴 때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3월 이제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1,8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 중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하향 관련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7%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해운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이 수에즈 운하 관련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서 HMM이나 펜오션, 대한해운 이런 대표적인 해운주들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철강 쪽이거든요. 네. 철강, 뭐 기계, 뭐 비금속 이쪽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인프라 관련한 부양안 또는 뭐 그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제가 지난주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공약은 Build Back Better라고 하는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내용은 이미 지난해 그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마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규모가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인데 월가의 예상은 한 2조 달러 정도이고 근데 지난주에 나온 내용은 한 3조 달러 규모다라고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이게 더 늘었습니다. 4조 달러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 쪽에 기관 자금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이제 중장비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포크레인 네 그렇죠 건설 장비 맞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밥캣 뭐 현대 건설 기계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밥캣 이쪽은 지난주 초반부터 분할 합병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이게 미국 쪽 정책이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주도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국내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건설 재건축 관련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 오늘 시장 선거하면서 분위기 바뀌었잖아요. 아, 네. 제가 정치 쪽은 약간 관심 많이 없어서. 아니, 그게 이제 저 네. 아무튼 그래서 아파트 지을 일 또 늘어날 것 같다는 기대가 그렇군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시멘트주들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한일 시멘트가 한 15% 가까이 올랐고요. 뭐 아세아 시멘트라든지 성신양해, 쌍용양해 이런 시멘트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오늘 의약품 쪽 실제 그 코스닥 지수의 부진의 이유를 들어보자면 제약바이오 쪽의 약세라고 네. 보면 되겠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되고 뭐 빠르지 못하다 또는 잘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시총 상위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간만에 의약품 쪽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1,200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드문 모습인데 주말 사이에 그 코로나 이제 셀트리온에서 만든 코로나 항체 치료제 러키노나주가 유럽에서 그 조건부 사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한 그 스푸트니크 V라고 하는 코로나 백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중소형 CMO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수앱지스라든지 이런 쪽과 이제 생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OTT 관련한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방영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그 역사 왜곡 논란 때문에 또 하차하기도 했었고 조선구마사 네, 네 그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주요 OTT 중에 디즈니 플러스가 있거든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부각이 됐고 어찌됐건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컨텐츠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 VFX라고 해서 이제 가상 효과 있잖아요. 시각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상장한 회사도 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기존의 상장사 중에서는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이 있고, 특히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디즈니 관련주로 좀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디즈니에서 어떤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제작을 할 때 뭐 시각 효과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공식 협력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직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 뭐 대표적인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에이스토리, 대원 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움직임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좀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수급적이라든지 또는 네. 기술적으로 약간 변화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움직임을 잘 좀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뭐 움직임은 늘 잘 체크를 하죠, 우리도. 네. 네 체크하는데 체크대로 안 가서 그런 건데 네. 혹시 그 네. 기관이나 뭐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매수 뭐 강력 뭐 스트롱 바이 뭐 이런 거 이제 내잖아요. 네. 의견을. 네. 냈다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안 올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안 올라갔을 때 이제 계속해서 바이 의견을 이렇게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끔 이제 그걸 이제 철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철회하는 경우에 뭐 미안 뭐 이런 미안 의견 같은 것도 같이 냅니까? 아니면 그냥 슬쩍 이렇게 철회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하우스 뷰를 네. 낼 때 그건 이제 매도 레포트는 없어요. 네네. 네. 매도 레포트는 없고 거의 막 99%는 이제 바이인데 그중에 좀 민다라고 하면 이제 스트롱 바이 이렇게 네.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정프께서 얘기하셨던 철회의 개념은 약간 이제 스트롱 바이에서 바이로 약간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라든지 네, 뭐 이 정도 중도 뭐 이렇게는 쓰잖아요, 그죠? 중도 네추럴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뭐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레포트를 낼 때 이제 그리고 내가 직접 이제 커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는 뭐 보통 이제 의견을 뭐 중도 이렇게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랬다가 뭐 매수 그러니까 의견 강도를 좀 높게 올라가든지 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중도로 내린 의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거의 매수예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그럼 매수면 거의 사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네. 아니 대체로 다 매수면 스트롱 매수만 사도 아 스트롱 바이만 사도 네. 그 종목이 몇 개 안 될 종목이 많을 텐데 굳이 뭐 매수까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이 없는 레포트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또 공매도 그런 네. 쪽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기는 하죠. 그런 사태들이 올해도 상당히 좀 여러 번 있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내는 좀 그런 게 좀 약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네. 기관의 입장도 있지만 중립이나 매도 보고서를 내면. 그 애널리스트하고는 상대를 안 해준대요. 그 회사에서 상대를 안 해주면 누가 손해냐? 일반적으로는 애널리스트가 손해인 모양입니다. 네, 그 뭔가 업의 고민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리포트도 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잘 하시는데 알아서 좀 하시죠 하고 전화 딱 끊어버리고 이러면 아니, 그러면 그러면 매도로 더 써야지 그런 회사는 그 우리나라는 그런 증권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대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그 그룹 맞습니다. 계열사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들의 돈을 누가 굴리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디에 뭐 S 그룹의 무슨 회사, 뭐 H 그룹의 무슨 회사에 대해서 아 좋지 않은 의견을 내면 그 그룹에서 굴리는 돈 그쪽 금융회사에서 다 빼. 뭐 이제 이렇게도 되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 참 고등학교 선배가 전화하고 뭐. 네, 안 돼 독립적인 그 매도 이런 걸 낼 수 있는 내가 하나 저 하우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 하우스 이름은 매도 아니 비닐 하우스로 딱 이렇게 적었고 뭐 매도고 뭐 중립이고 매수고 자유롭게 아주 독립적으로 뭐 여기저기 돈 안 받고 자료 안 주면 뭐 다른 리포트 이렇게 베껴가면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항의 전화는
견뎌낼 수 있겠어요? 항의 전화? 어, 아니 그 종목 갖고 있는 개인들은 네. 너 뭔데 네가 매도냐? 아, 070으로 어, 해놓고 이제 안 받아야지. 네? 070이지 그때부터는. 네. 아,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 이거죠? 아이고 외국이라고 없겠어요 근데? 외국은 근데 하잖아. 아, 네, 할 겁니다 네, 나중에.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자에 나온 얘기가 이제 저희 그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감사 의견을 그 이제 받아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회사들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 한 37개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뭐 보통 보면 뭐 쌍용차, 흥하해운, 뭐 성안 뭐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거래소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매매하실 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중국의 테크주들 관련해서 공매도가 아니라 블록딜이 있었는데 네. 대량으로 팔았다는 건 대량으로 누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통 이제 기관들이 이제 뭐 특정 가격을 좀 정해서 이제 장 외에서 이렇게 장 중에는 이제 거래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언저리 가격에서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몰려서 팔았던 것 같고 이게 갑자기 대량의 금액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 나온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특정 그 헤지펀드가 네. 이제 저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어, 마진코어를 당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상당히 좀 과한 레버리지 좀 썼다고 해요. 과한 네. 레버리지 썼는데 최근에 중국 빅테크들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이제 어떤 증거금 이하로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 청산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한 거는 어,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IB 중에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네. 지난 금요일에 공매도 어, 블록들이 많이 나왔던 그 회사들 뭐 바이두라든지 텐센트 뮤직, 예. 뭐 비숍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 의견을 또 낸 의견 레포트를 또 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비단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각 그 하우스별의 뭐 차이에 따라서 네.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더 이상 생각이 나올 됩니다. 매도 물량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 또 혹시나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 예. 약간 이제 분기 말로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닐 하우스는 말고 대나무 하우스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나무 숲처럼 우리 현직 애널리스트들이 네. 매도 리포트, 아니 매수 리포트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뒤로는 이제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야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신 발표해드리는 대나무 뭐 그 나쁜 거 골라서 매도 쓰는 거는 괜찮은데 네. 가만히 지켜보면 얘기하는 김에 예를 들면 적정 주가 4만 원 이렇게 냈잖아요. 네. 주가 3만 원일 때. 그러다 주가가 올라가서 4만 5천 원까지 가면 투자 의견은 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그대로, 4만 원이었으니까. 목표가 그대로면. 근데 목표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논리가 적용이 돼요. 아, 뭐,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거기서 네.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해되는 날이 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어, 투명한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하우스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면서 오늘 김석환 연구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그, 전에 한 예? 네. 그 하우스 만들면 네. 사무실 저 멀리 내세요. 아 이게 똥물한 튀기게 같이 가면 아 시끄러울 것 같아요. 고소크리.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